안녕하세요. 신데뉴트입니다. 오늘도 겨울씨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것만 6.5mm이고 나머지는 6mm실이에요. 예, 다 부드러워서 그 목을 감싸는 폴라 타입의 니트를 뜨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슬립사나 모웨어 섞어서 가디건 종류 뜨셔도 예쁠 것 같습니다. 2008번이고요. 이것만 약간 굵게 감겼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컬러를 섞어서 좀 상큼한 분위기로 예, 만들고 싶어서 여러 컬러를 섞다 보니까 실이 살짝 굵어졌습니다. 6.5mm 사용하시면 되고, 색상은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뭐 핫핑크, 연한 핑크, 예, 갈색, 검정색, 예, 이렇게 다양하게 좀 많은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하늘색도 들어가 있고요. 되게 상큼하게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9번이고요.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아이보리 계열의 하늘색 예, 두 가지 컬러만 나오고 실버 반짝이를 섞었습니다. 예, 가늘게 실버 반짝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뭐 흰색이나 하늘색 예, 그런 솔잎사 같이 뜨셔도 예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심플한 컬러인데 연한 라벤더 보라색 예, 그리고 연한 핑크색 거기에 실버 그레이 밝은 회색 예, 실버 그레이 그리고 검정색 그리고 여기에도 반짝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제 보여드렸던 그 이태리 반짝이 살짝 넓적한 그리고 앞뒤가 이제 컬러가 다른 예, 그런 반짝이가 섞였는데 그냥 보시면 예, 그냥 실버 반짝이가 아마 눈에 띌 거예요. 이렇게 색상도 차분하면서 예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뭐 연보라 솔잎사도 괜찮고, 뭐, 무난하게 흰색 솔잎사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11번이고요. 이게 2011번이고 6mm 실이고 검정색에 예, 이것도 몇 가지 예, 상뜻한 컬러를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록색하고 여기 핫핑크, 오렌지 계열 그렇게 들어갔어요. 하고 갈색, 연베이지, 예, 그런 실도 살짝 들어갔습니다. 메인색은 검정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살짝 곤색도 들어갔고, 볼로 보여드리자면 이제 이거하고 좀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얘가 좀더 밝고 굵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메인이 검정색에 몇 가지 컬러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012번이고요. 얘는 색감이 좀 시크하면서 멋있는 색감? 가디건 뜨면 되게 멋있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남자분들 니트 떠도 예쁠 것 같고요. 이제 컬러는 검정색에 갈색 계열, 골드, 그리고 스카이블루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좀 색감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오늘은 이렇게 5가지 컬러를 보여드렸어요. 감사합니다.